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최용수 선수의 WBA 슈퍼 패더급 타이틀에 도전을 했지만 9라운드의 KO패로 도전에 실패하고 한 체급 올려서 WBA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 힐베르토 세라노의 첫 방어전을 준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힐베르토 세라노, 1970년생이고요. 30세의 생일을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전적이 90전 78승 12패고요. 프로 9전까지는 5승 3패 1무승부에 불과했는데 이후로 연승 행진을 거듭했죠. 대부분이 KO승이었고 최용수 선수에게는 패했지만 그 8라운드까지 점수에서 앞서고 있었던 세라노예요. 자, 도전자는 일본의 그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던 사카모토 히로유키입니다. 헤이세이의 KO 왕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하드펀쳐고요. 35승 25KO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극빈층의 친척에게 맡겨졌다가 동생과 함께 학대를 당하면서 보육원에 맡겨졌던 사카모토인데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불우한 그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선행을 하고 있는 사카모토 히로유키예요. 이 경기의 주심은 미치엘펀 심판위원입니다. 1967년생이고 타이슨과 홀리필드의 1차전 경기 주심을 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 홀리필드 2차전의 주심도 맡았고 국내에는 한 번 왔죠. 이영철 선수와 고이치아의 그 2차전 경기 주심을 맡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최용수 선수와 하다케야마의 1, 2차전 주심을 모두 맡았던 미치엘펀 주심이에요. 두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라노와 최용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9라운드 상황인데 8라운드까지는 앞선 경기를 펼치고 있던 세라노예요. 자, 이렇게 다운시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오는 최용수 선수고요. 테크닉과 펀치가 좋은 반면에 맷집이 좋지 않은 약점을 가지고 있던 세라노입니다. 이렇게 역전 KO승을 거두고 최용수 선수가 IMF가 막 시작된 국내 복싱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었죠. 자, 이 경기는 세라노가 한 체급 올려서 WBA 라이트급 챔피언 스테파노 조프에게 도전한 경기입니다. 레녹스 루이스와 이벤더 홀리필드 2차전에 그 빅매치 언더카드로 벌어졌던 경기고요. 부상이 깊었던 스테파노 조프가 경기를 포기하려 하니까 제이네이디 주심이 자 닥터에게 보여주고 결국은 경기가 스톱되면서 힐베르토 세라노가 WBA 라이트급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른쪽 어깨 밑에 쪽이 약간 기형인 그 세라노의 체형이에요. 이 경기는 사카모토 히로유키가 일본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는 릭 요시무라와의 경기입니다. 이 릭 요시무라는 추후에 일본 타이틀 최다 방어 기록을 쓰게 되고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죠. 동양 챔피언이 된 사카모토 히로유키가 국내 주정만 선수를 상대로 가진 2차 방어전입니다. 레프트 보디 블로우를 맞은 주정만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요. 스티비 존스턴을 맞아서 첫 세계 도전을 펼친 사카모토 히로유키인데요.
나름대로 선전하고 2대1 판정패로 세계 첫 도전에 실패합니다. 준 몬도네도를 상대로 가진 재기전에서 첫 라운드에 KO승을 거두게 되고요. 레프트 훅이 주무기인 사카모도예요. 두 번째 세계 도전은 스티비 존스턴을 꺾고 새 챔피언이 된 세자르 바잔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신인 바잔의 테크닉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패를 당하고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하는 사카모도입니다. 사카모도 히로유키의 세 번째 세계 타이틀 도전이 일본 도쿄 고쿠기관에서 펼쳐집니다. 챔피언이 세라노가 175cm의 신장이고요. 도전자인 사카모도는 170cm입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TV로 복싱을 보다가 복싱에 빠져들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도쿄로 상경을 하면서 체육관에 입문해서 복싱을 시작했다는 사카모도인데 전일본 신이랑 MVP에 수상하면서 복싱 팬들에게 유망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양손 훅, 특히 레프트 훅에 강점이 있는 사카모도예요. 오! 자, 지금 첫 라운드 1분도 안 돼서 세라노의 턱에 라이트 훅을 적중시키면서 첫 다운을 뺏어냅니다. 장내가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맷집이 좋지 않은 세라노기 때문에 조금만 더 몰아친다면 KO승을 거둘 수 있을 그런 그 사카모도의 분위기인데요. 오, 날카로운 펀치를 던지는 세라노의 펀치를 맞으면서 들어가서 또 훅을 적중을 시킵니다. 자, 레프트 훅으로 안면을 적중시키면서 두 번째 다운을 뺏어냈어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다운을 뺏어내면 세계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사카모도 히로유키입니다. 자, 힐베르토 세라노도 필사의 반격을 하고 있어요. 오! 자, 무릎이 꺾였지만 다운을 허용하지 않은 세라노고요. 아, 세라노도 날카로운 펀치를 던지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에 두 번의 다운을 뺏어내면서 기선을 제압한 사카모도 히로유키인데 자, 이 첫 다운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인 레프트 훅을 터뜨려서 다운을 뺏어냈어요. 하지만 왼쪽 눈 밑에 상처가 생긴 사카모도입니다. 이 세라노가 칼날 같은 펀치들을 던지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상처를 많이 입어요. 타이틀을 획득할 때 스테파노 조프도 저 세라노의 날카로운 잽과 펀치에 고전하면서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오! 자, 무서운 어퍼컷을 터뜨린 세라노 챔피언이고요.
세라노 챔피언이 1라운드에 두 번이나 다운을 당했어도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왼쪽 눈 밑이 점점 더 부어가고 있는 사카모토 도전자고요. 잽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최용수 선수도 저런 그 세라노의 잽, 저런 스타일 때문에 중반까지는 꽤 고전을 했었거든요. 아, 오른쪽 눈도 상처가 생긴 사카모토예요. 칼날 같은 그런 펀치들을 던지면서 사카모토의 얼굴에 불과 2라운드인데도 양쪽에 모두 상처가 생겼습니다. 1라운드에 아주 좋은 찬스를 잡았는데 불과 다음 라운드에서 변수가 생겨버린 사카모토예요. 아무래도 시야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도전자의 상처 부위입니다. 잽과 리프트 앞손이 굉장히 날카로운 챔피언입니다. 아, 세라노 대단하네요. 첫 라운드에 두 번 다운 당한 선수가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쉽게 펀치들을 던지면서 도전자를 공략하고 있고요. 아, 오른쪽은 눈꺼풀 쪽이 찢어졌고 왼쪽은 눈 밑이 찢어지면서 부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거의 지금 감겨버린 사카모토의 상태입니다. 거리를 충분히 벌려주면서 아웃복싱으로 지금 도전자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라노예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펀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어요. 사카모토 도전자로서는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에 지금 많은 방해가 되는 것 같고요. 사우스포 스탠스로 바꿔서도 여유 있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는 세라노예요. 右目なんですけれども、コミッションドクターによりますと、かなり枯れていて見づらいようだと。しかし傷自体は浅いので試合続行は可能だということを話しますね。あと、まだ
도전자로서는 기분 나쁜 펀치들을 계속적으로 챔피언이 던지고 있어요. 다시 오소독스 스타일로 스탠스를 바꾼 챔피언이고요. 오. 자, 레프트를 완전히 왼손 하나로 지금 사카모도를 유린하고 있는데요. 사카모도의 그 러싱을 보면서 다 피해내고 있습니다. 오. 사카모도의 펀치가 묵직하기는 하지만 세라노가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WBA 세계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와 3라운드 끝났습니다. 第1라운드에 사카모토가 2도의 다운을 얻었습니다. その後 챔피언이 第2, 第3라운드로 고세에 전진해입니다. 트레이너 이스마일 사라스가 오마이와 챔피언다. 소이테 공군이 사소바레리오니스 링군이 옮기다시마시다. 세라노가 히다리. 하마나 투사. 여전히 왼손만 가지고 도전자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챔피언으로서는 뭐 레이스에서 돌이물었다. 소이테 라이트 미드 이ですか? 자, 로블로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고요. 사카모토는 지금 세라노의 발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자, 도전자의 움직임을 뻔히 보면서 깨끗한 클린히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챔피언이고요. 자, 사카모도는 코너로 몰았을 때가 찬스인데 외려 역습을 받고 있어요. 사카모도 도전자가 아주 터프하죠. 3패가 있는데 스티비 존스턴, 세자르 바잔, 그리고 후안 마르틴 코지 이렇게 3명에게 판정패를 당한 것이 전부입니다. 모두 전현직 세계 챔피언들이었고요. 사카모도가 확실히 그 거리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왼손을 뻗으면서 거리를 재보기도 합니다. 다시 스위치를 하고 있는 세라노 챔피언인데요. 그 미첼 펀 레프리에게 두 번째 로블로우 수위를 받은 사카모도예요. 사우스포 스타일에서도 아주 완벽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세라노 챔피언입니다. 아, 자, 사카모도의 펀치가 얹혔지만 챔피언이 여유가 있어요. 오, 이렇게 무서운 그 힐베르토 세라노 이 선수를 최용수 선수가 KO시키고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도전자의 눈은 양쪽 눈이 지금 거의 다 감겼어요. 좀 안 돼 보입니다.
초반부터 사우스포 스타일로 대응하고 있는 세라노 챔피언이고요. 순발력이나 반사신경에서는 세라노 챔피언이 훨씬 뭐 뛰어납니다.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사카모도는 지금 좀 일찍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슈즈의 끈이 풀어졌네요. 이번엔 사카모도의 상처를 커미션 닥터에게 보여줍니다. 아, 리프트 더블 펀치 아주 좋아요. 아마추어를 90전이나 치른 세라노에 비해서 사카모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싱을 시작했고 아마추어 경력 없이 바로 프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9전 9승 5KO 승을 거두고 있는 사카모도 히로유키인데요. 사카모도의 펀치는 전부 가드에 막히고 있고요. 아, 챔피언의 깨끗한 펀치를 계속 얻어맞습니다. 아, 다시 닥터에게 상처를 체크하고 있는 미치엘 펀 주심이에요. 결국 경기가 여기서 스톱됩니다. 홈링에서 1라운드에 두 번의 다운을 빼앗았지만 양눈이 거의 감긴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를 속행시키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힐베르트 세라노가 아주 무서운 기량을 보여주면서 두 번의 다운을 극복하고 테크니컬 KO승, 상처에 의한 KO승을 이끌어냅니다. 사카모도는 세 번째 세계 도전마저도 막히면서 안타깝게 다시 한번 세계 도전에 실패를 했고요. 세라노는 적지에서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한번 그 약세가 좀 보인다 하면 계속 챔피언을 부르죠. 하다케야마 다카노리라는 전 슈퍼패더급 세계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세라노는 다시 일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힐베르토 세라노와 최용수 선수의 숙적이었던 하다케야마 다카노리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